까도 까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콩의 세계. 오로지 콩과 고수만이 벌이는 길고도 외로운 사투. 눈이 빠지듯 아플지언정 고소한 그 맛만은 지키고자 했도다. 불굴의 정신과 집념으로 궁극의 고소함을 이끌어냈으니 그의 손에서 피어난 맛의 결정체 되비지. 되비지? 들어는 봤는가 먹어는 봤는가 돈돌의 몰입에서 찾아낸 절대 고수의 뿌리 깊은 음식. 창립 때부터 3대째 데뷔지를 만들고 있는 강민선입니다. 궁극의 고소함을 지키는 자 고수견. 비범한 기운이 흐르는 고수의 은둔 처. 아니나 다를까 하나둘 모여드는 식객들. 어느새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우체를 공격 중인데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고수의 무기는 바로 콩비지. 아니 그런데 너 되게 낯설다. 네, 내용물이 있죠? 그 자태부터 범상치 않은 고수의 원래 고기가 음식. 들어가나요? 들어가긴 하네. 오얀 콩비지 안에 숨어있는 우람한 이것의 정체. 우와 크다. 아, 대체 이 음식이 무엇이란 말인가. 손님 말씀 좀 해주시오. 뭔지도 모르면서 촬영을 하는 거야? 이거 돼지 뼈다귀 등뼈. 이것이 정녕 돼지 등뼈란 말이오. 참고로 돼지 등뼈라 하면 시래기와 합세해 국물의 맛을 한층 더 깊게 하고 두툼한 살점으로 감자탕에서 제 매력을 다하는 바. 맞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인 줄은 알았건만 세상에 콩비지에 돼지 등뼈라니. 그러나 이 생소한 소화에도 아랑곳 않고 폭풍 흡입 중인 식객들. 왼손 신봉으로 온신의 공격을 다하는데 이 무슨 음유한 조화인지. 대체 누냐는. 이게 이름이 뭐죠? 콩데비지. 예? 콩데비지. 데비지. 콩데비지. 데비지가 뭐예요 근데? 콩으로 뭐 콩 잘 모르겠는데 콩을 저 두부를 만들고 그 그 막 그 찌꺼기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그 콩비지죠. 그게 콩비지? 그게 그거 아닌가요? 뜨거운 데서 데펴 가지고 먹는다 그래서 데비지 아닐까요? 돼지 뼈가 들어갔으니까 돼지 됐다 했다. 아~ 의견이 궁금해요. 콩하고 돼지하고 맞아가지고 콩 데비지. 예, 돼지 대접 아니잖아요. 아 콩비지라 했는데 콩 돼지비. 헷갈려. 아, 데비지인데 안 맞네 그것도. 아니 비지라고 그러잖아요. 데비지가 뭐예요? 두부 빼고 순두부 빼고 네. 맛, 이제 찌꺼기 가지고 네. 이제 그 돼지고기랑 신김치랑 넣고 찌개를 끓여서 이렇게 먹는 게 일반 비지고요. 예예. 예. 그다음에 저희 이제 저희 데비지는 네. 이제 그 껄쭉하게 좀 대라는 게 좀 아. 대자는 껄쭉하다는 이제 그 대자다 보니까는 예. 그냥 콩 갈아 가지고 예. 돼지 등뼈랑 같이 드신다고 보시면 되죠. 예. 이게 황해도식 데비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어왔던 콩비지는 콩을 갈아 오랜 시간 끓인 뒤 두부를 만들어내고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만든 음식. 그러나 고수의 데비지는 콩 그 자체를 갈아서 만들어낸다는 사실. 그러하니 국물에서부터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진짜 더 되네요. 아, 그 누가 싼 게 비지떡이라 했던가. 콩의 영향을 고스란히 담아냈으니 그 맛 또한 진국질의 진국, 중국의 고소함을 자아냈다. 여기에 국내산 돼지 등뼈까지 합세해 식욕을 돋우니 이것이 바로 무림천하 비지 독전, 고수의 데비지 전골. 한입 먹는 입안을 파고드는 고소함. 우와. 일반 콩 비지보다 걸쭉하면서 더 고소한데요. 아 그래요? 네. 이어지는 단말기 신곡. 뜨끈뜨끈한 데비지에
밥 한 공기 쓱쓱 비빈 다음 저거 먹으면 진짜 든든하겠다. 한 수저 듬뿍